투박하고 거친 느낌의 제주가 롯을 세계가 주목하는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제주 가롯을 만들어온 오정희 씨를 이정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늘하늘한 비단천에 고운색 물이 스며듭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풋감을 수확해 만든 감즙입니다. 이렇게 감물 들인 천으로 만든 게 제주 전통 의상인 가롯입니다. 담담하게 스며든 갈색이 제주의 가을색을 꼭 닮았습니다. 오정희 씨가 가롯을 만들기 시작한 건 40여 년 전. 거친 광목천에 짙게 염색한 가롯을 일할 때나 입는 옷으로 치부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가롯이 세계적인 콘텐츠라고 확신했습니다. 가롯을 입으면 아무리 기분이 안 좋은 날도 가롯만 입으면 상쾌하고 기분이 살랑살랑 좋아요. 괜찮아요. 할 만해요. 이런 걸저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죠. 예. 오정희 씨의 가장 큰 조력자는 큰딸 신혜선 씨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모두 어머니의 뒤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가롯 문양이 더 다양해진 것도 모두 딸 덕분입니다. 특히 이제 제주 민속복은 친환경 의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트렌드가 큰 메가 트렌드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장점을 굉장히 부각시키면 우리 제주 패션 산업에도 굉장히 일조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정희 씨는 제주 가롯을 세계에 알리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롯도 조금씩 진화해 왔습니다. 비단 같은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가롯 특유의 투박함을 없앴습니다. 또 감물 농도를 조절해 한층 부드러운 색감을 살려냈고 아름다운 문양까지 덧입혔습니다. 지금까지 가롯 패션쇼를 수십 차례나 열었는데 특히 외국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옷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오는 단골 손님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소재도 좋은 거, 디자인도 퓨전식으로 꼭 무슨 한복 개념, 양장 개념 말고 복합해서 디자인을 해서 보내면 우리가 가서 패션쇼를 하면 없어서 못 팔아요. 최근 두 모녀가 몰두하고 있는 건 제주 자연을 이미지화시켜 가롯에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또 세계화를 위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갑옷을 가지고 세계인들을 입혀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제주도가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러는 마음에서 저는 갈롯이라면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고 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일하는 게 지금 50대로 뛰고 있어요. 오 씨가 만든 가롯을 통해 제주는 물론 제주의 문화까지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JIBS 이정석입니다.